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도미와 유니의 미니 보드클럽. 우후.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유니? 잘 지냈다. 뭐하고 지냈어요? 나 여행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여행? 놀러. 나 놀러 갔다 왔어. 아, 봤어요. 인땡땡에서 봤어요. 봤죠? 바로 일본을 갔다 오셨죠? 네, 일본 가서 놀았어요, 저. 네, 맛있는 아주, 거 먹고 왔습니다. 아주 사진을 이쁘게 그 포토샵을 해가지고 네.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 아주 예뻐요. 네. 근데 평소에 그 벌레 보면 어때? 난 벌레 안 무서워해. 아, 진짜? 응, 무서워해?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 난 벌레랑 놀아. 아, 진짜? 벌레 곤충 좋아해. 어릴 때 막 개미 막 이렇게. 개미도 키웠었어. 개미를 키웠어? 응. 개미를?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잡아와서 집에서 키운 거야? 어. 막 그 반찬통 엄마 몰래 가져가. 걔네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엄마 아빠도 있을 텐데 그 갖고 오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해. 근데 어릴 때는 개미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엄마 몰래 천장에 그 반찬통을 꺼내다가 개미 가지고 와서 막 키우고. 콩벌레 알아? 콩벌레 알지? 이거 하면 콩대는 거. 어, 얘랑 비슷하는데 콩벌레도 키우고 반찬통에 많이 키웠어. 하고 막 비스켓 부셔서 주고. 반찬으로 먹은 건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곤충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어쨌든 밖에 나가서 곤충들과 노는 거 너무 좋은데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집 안에서 하기에 너무 좋은 곤충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곤충 잡기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 근데 이거 벌레가, 아니 곤충이 아니라 벌레 아니야 얘는? 뭐 멀리서 보면은 뭐 곤충이나 벌레나 그래, 뭐 비슷비슷하니까. 바퀴벌레야 오늘 할 애들은. 아,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이 바퀴벌레는 씨용. 아주 귀엽다는 점. 얘가 바퀴벌레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어디 갔어? 여기 난리다. 꺼맞죠. 아무튼 근데 토미 우리가 좀 특이 케이스야. 네네. 원래 보통 사람들은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맞아. 친구들 벌레 무서워해요? 벌레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또 이 게임을 하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벌레를 조금 친숙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해봐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바퀴벌레 잡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게임 스타트! 자, 게임판에 함정 앞에 한 분씩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게임을 4명보다 적은 인원이 할 때는 안 하는 사람 자리를 이렇게 차단문으로 막아주세요. 게임을 둘이서 한다면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막고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벌레 특훈 주사위는 가운데 놔두시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이 식기 배치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벌레 스위치를 켜고 게임판 가운데에 놔주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단 게임의 목표는 벌레를 자기 앞 함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돌려요. 어? 숟가락이네? 그럼 숟가락 중에 하나를 90도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사람. 물음표 아무거나 돌리면 돼. 오케이, 포크. 포크라면 뭐 좋은 포크 없을까? 빨리 하십시오. 너무 오래 시간 끌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경고해주세요. 안 된다. 나이프? 아니 이거 막기 급급하네 이거. 빨리 잡아. 이게 무슨 짓이야. 오케이. 이렇게 벌레가 함정에 들어가면 게임을 잠깐 중지해요. 함정 주인은 점수라는 뜻으로 벌레 토크를 하나 받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다시 배치해주세요. 벌레 토크를 받은 사람부터 새 라운드를 시작해요. 오? 머리표? 어? 빌런이다! 오케이. 먼저 토큰을 5개를 모으면 승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시켜! 자, 이 바퀴벌레를 자기의 진영으로 오게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토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게임 설명서에 없었는데? 있었어요. 알겠어. 나이 어린 유니부터 하고, 자, 여기 있는 주사위에, 자, 여기 나와 있는 포크가 나오면 포크를 돌리고, 나이프가 나오면 나이프를 돌리고, 물음표가 나오면은 아무거나 돌려도 된다는. 네. 자, 토큰 다섯 개 먼저 모으는 사람이 네. 이기는 거고, 각 판마다 벌칙이 있어. 모자 쓰기야. 알았어. 좀 놀래줘. 그래, 모자 쓰기야. 나 쓰기 싫어. 그래, 나도 모자 쓰기 싫어. 나 모자 쓰기 싫어. 그래, 좋아. 그런 반응 좋아. 아니, 근데 잠깐만. 톰이 모자 썼는데 여기다 모자 어떻게 썼어? 벗고 쓰면 되지. 아, 그렇다. 벗고 쓰면 되지. 자, 그럼 다시 작동시킬게요. 오케이, 자, 말이 많아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용. 지용.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음표. 띠딩. 어, 좋아. 자, 얼른 해. 오케이, 나도 물음표. 자, 이리 오너라. 우리 근데 규칙 정하자. 5초 안에 하기로. 어때? 아, 5초 안에. 오케이, 알겠어요. 너무 흔들리면 5초 세주는 거야? 알겠어요. 5, 4, 3, 2, 물음표. 1. 물음표. 어, 가도 되겠다. 나이프. 네. 왜 모르겠어요. 나이프니까요. 네. 포크. 포크. 띠딩.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물음표. 아. 좋았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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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좋아, 좋아. 이거 뭐지? 숟가락이야,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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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자, 물음표. 자, 물음표. 이리 오너라.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오면 돼. 됐어요. 5, 4, 3. 오, 잠깐만, 나 잘못한 것 같은데? 포크. 자, 포크. 5, 4, 3, 2, 1. 자, 숟가락. 숟가락. 아! 5, 4, 3, 2, 아, 1. 아, 이거 건드리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이거 갇혔길래. 나이프. 오, 사, 왜 저러는 거야? 놀래키려고. 일로와, 일로와. 왜 이렇게 늦게 하세요? 아, 예. 뭔가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요. 양심이 없으시네요. 자, 아. 포크입니다. 5, 4, 3, 2, 1. 안 돼! 오, 깜짝이야. 숟가락. 자, 일로와. 물음표. 자, 물음표. 안 돼, 스피드 생명이야, 스피드 생명! 스피드 생명,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일단, 이리 오너라! 이리 오, 잠시. 자, 나이프. 자, 나이프. 안 돼, 오. 아. 난 좋은 거 아니야? 아니네? 어, 온다! 온다! 나이프. 자! 아니, 볼링을 잡기가 힘드네. 물음표. 오, 제발. 물음표. 아! 물음표. 됐어. 아! 예! 오예, 메롱. 자, 드디어. 드디어 잡았다. 이제 하나 있다. 자. 저 떴어요. 띠딕. 비빔. 좋아. 다시 이제 맵을 만들고. 자, 토미. 보셨어요? 아, 예. 아, 이거 아주 공룡을 내가 공룡이 되어야 되는구만. 아, 진짜. 아, 머리가 조금. 금지. 블라인드. 이건 편지. 편지 안 해주니까. 아, 그러니까. 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벌칙마다? 약간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약간 뭔가 아니야, 쓰면은... 아니야, 삼촌 이거 떼서 쓰는 거임. 아, 그렇구나. 어.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귀여울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아 느낌이 드는데 나 귀여울 줄 알았거든? 응. 별로 안 귀여워. 아예. 어때요 친구들? 무섭나요? 아예. 저랑 똑같은 반응이죠. 반응 좀 해주세요. 너무 뻘쭘하다. 더 길어 보여. 아, 더 길어 보여요? 어. 아, 알겠습니다. 뭐 귀엽거나 이런 거 그냥 길어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맵을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의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맵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점. 자, 토미가 졌으니까 진 사람부터 하세요. 아, 좋아요. Let's start! Let's go! 숟가락. 물음표. 오,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 벌레 깨, 벌레 꺼. 자, 물음표. 오, 이번 판은 쉽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물음표. 오. 자, 이리 오너라.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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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 타임. 아니, 손으로 막으면 어떡해요? 나 손을 안 막았어. 아, 지금 약간 거의 들어올라 말라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비디오판도 켜야 될 것 같은데. 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근데 울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그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예?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표.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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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숟가락. 좋았어! 그렇지! 자, 뭐, 아~ 유리가도 머리 길어질 시간. 근데 괜찮아. 뿅. 뭐가 괜찮다는 거죠? 진짜 잡아먹힌 것 같기도 하고. 아, 얼굴 너무 커 보이는데? 어?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맵으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누가 벌레를 잡을 수 있을지. 나 내가 잡게. 내가 벌레는 날 좋아해. 어, 잠깐만. 자, 이거 일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포크. 자, 포크. 어, 잠깐만. 외로. 내가 이겼다. 이제 뭐해? 근데 벌칙 보인? 아, 이번 벌칙은 얼굴에 낙서하기. 토미, 마침 내가 가방을 가지고 왔어. 자, 토미를 위해서 제가 꾸며줄게요. 화장해줄래? 아. 화장도 되잖아요, 그쵸? 아, 맞죠. 저 멋있게 좀 해주세요. 어쩔 뭐, TV? 원래 본판이 돼가지고 이제 뭐. 낙서잖아요, 낙서, 그쵸? 뭐, 그쵸, 근데 뭐 멋있는 낙서도 있으니까. 코가 건물이에요, 지금. 눈썹에 깜둥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에헴. 어때, 점점 멋있어지고 있나요? 키득키득 약간 촬영 친구들이 웃는 게. 아, 잠깐만, 이 점 이거 맹구점이잖아. 매력점이라고 하기엔 지금 굉장히 크게 찍어 눌렀단 말이지. 아니, 근데 이게 예뻐. 아니,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이거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거. 잠깐만, 이거 돌려봐, 이거. 안 보이지? 아, 장난하십니까? 포천청이야, 뭐야? 자, 한다! 잠깐 먼저 해.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졌기 때문에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판! 반드시 이기리라! Let's start! 자, 갑니다. 아주 나이프! 아주 나이프! 물음표! 나도 물음표! 물음표. 아, 물음표만 나오네? 오! 아하하하! 이러면 어떡해요? 이거 뭐 조작한 거야? 뭐 밑에 뭐 어떡해요? 있나? 어떡해요? 진짜 삼촌! 분발해, 분발! 분발이야. 분발. 자, 토미 졌으니까 뭐 해요? 아니면은 뭐 듣고 싶은 호칭이 있어요?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거나. 나는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냐면, 나는 스타라이트 유니언. 왜 스타라이트 유니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니에 나오는데. 아,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만화 주인공처럼 그렇게 한번 대사 쳐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불러, 이렇게. 앞으로 스타라이트 유니라고 불러줘. 응, 알았어. 스타라이트 유니랑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자, 그럼 막 다섯 번째 게임 똑같은 맵으로 이번에 할까요? 네. 너무 쉽게 끝, 너무 빨리 끝났어. 자, 이번에도 제가 졌으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수저. 숟가락. 숟가락. 아, 우리 스타라이트 윤희가 숟가락이 되셨네요. 그렇지. 아,
자, 저도 숟가락이 됐습니다. 스타라이트 유니. 자, 전도 주세요. 스타라이트 유니. 좋아요. 아, 스타라이트 유니가 역시 역시 야! 이제부터 내가 스타라이트. 안 돼! 스타라이트는 내 거야! 스타라이트 토미 오빠라고 해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 평소에 아까 보셨죠? 윤희가 저를 삼촌이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맨날 오빠라고 하는데 맨날 삼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잠깐만! 아, 오케이, 나 스타라이트 필요 없어. 토미 오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거 낙서하게 되면 좀 이따 촬영 끝나고 다 지우고 뭐 다시 화장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나의 죽음을 알려줘. 어떻게 할 거야? 자,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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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빠라고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오빠로서 뭐 그런 써야지. 자, 일단 한번 불러봐. 자, 해볼까? 일단은 멤버를 해볼게요. 먼저 해야지. 하고 시작해야지. 네, 오빠 하십시오. 아, 예. 좋습니다. 네, 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다음번에. 자, 자, 포크. 자, 오빠부터 돌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동생 돌려. 자, 이번 게임은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자, 자, 물음표. 내가 빨리 끝낼 거야. 해, 빨리. 거울 한번 보여주세요. 아, 빨리, 뭐, 빨리, 빨리. 전, 이거. 아니, 아까 했잖아. 또 해? 주사위 던질 때마다 하는 거였잖아요. 오빠 하십시오. 그래. 이 오빠가 주사위를 던져줘. 아, 우리 윤희 동생이 아주 예가 말라. 해 빨리 오빠 하세요. 아주 좋구만. 아주 좋아. 어? 아, 근데 이거 봐. 약간 전두체. 기분이 나쁘니까. 나 너무. 자. 아, 지난날에 그 사람이. 벌써 4개입니다. 이렇게. 벌써 4개예요? 이렇게 여유롭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품바야. 품바야. 하나, 둘, 셋, 4개를 모았어요. 아, 벌써 4개 되셨어. 그럼 토미는 뭐 하죠, 이제 벌지? 아, 윤희의 소원 오케이. 뭐 돈 달라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진이는, 아, 제가 진이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 돈 달라고 하려고 안 했어. 아, 그쵸. 아, 괜히 내가. 자, 이번 판에서는요. 네. 토미는 물음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소원, 제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물음표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시 던져야 되는 거. 아, 다른 거 나올 때까지? 아, 좋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친구들 대역전승의 묘미를 제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게임이 되거나 내 토큰의 벌레 친구들을 붙여주거나. 지금 굉장히 외로워.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너의 친구들을 구해줄게. 아까 토미가 졌으니까 내 소원 말했지? 소원은 못 쓰는 거, 물음표를. 아, 그쵸. 제 손가발을 묶는. 예. 이제 난 봐주지 않아? 아, 지금 봐줄 거예요. 봐주지. 아, 봐준 게 아닌데, 봐준 건데 네 개를 모았어요? 봐준 건데 토미가 조금 뭐라 못했구만.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근데 토미 먼저 해. 아, 원래 저부터 해요, 제가 졌으니까. 왜 이집 쓰시는 척 하세요? 하세요. 좋았어! 나이프! 물음표! 난 물음표가 싫어! 나이프! 자, 뭘 해볼까? 5, 4. 자, 포크. 아, 잘못했다. 저야 좋죠. 감사해요. 자, 물음표! 물음표! 응. 5, 4, 3, 2. 아, 왜 물음표가 나? 1. 이렇게 죽지 않아.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친구를 모아주었다네.
헤헤호호 헤헤호호. 좋습니다. 자, 뭐 원하시는 네모로 하시죠. 지셨으니까. 아, 잠깐만, 내 소원이구나. 아, 내, 아, 진 거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지? 알았어. 제 소원은요, 제 소원은 바로 스타라이트에게 오빠 소리를 한 번 더 들려갑니다. 자, 주사위를 제가 던질 때마다 오빠 화이팅! 이슬 응원을 하는 겁니다. 자, 딱 던지려고 하면은 오빠 화이팅! 이렇게. 좋습니다. 자, 랩을 바꿔볼게요. 네. 우리 윤희 동생부터 해요. 자, 할게요. 포크. 자, 한번 불러보고. 시간이 간다. 오빠, 화이팅! 그래! 좋아서, 윤희가 아주 그냥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포크. 오빠 화이팅! 좋았어!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왜 만져? 아, 안 만졌다. 아니, 이거 왜 만졌냐고. 이거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왔어. 끝이야, 끝. 열네 필 없었네요. 그래도 저는 오늘 게임 졌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으시면 됐습니다. 예. 졌지만 이긴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스타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벌레잡기 게임의 승자는 윤희! 자, 윤희가 몇 개 모았는지 알려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터미도 알려줄게. 하나, 둘! 그래서 오늘 게임은 윤희가 빅터리! 하하! 이겼다! 스타라이트 윤희라고 불러. 스타라이트 윤희! 예예! 그래서 오늘 벌칙은 토미님이 뽑으실 건데요. 저 토미 오빠가 뽑아야죠. 이제 오빠는 끝이야. 아, 제 입으로 제가 오빠 하는 거 괜찮잖아요. 토미 삼촌이 뽑을 건데요. 자, 윤희가 저번에 했던 대로 누구랑 언제 어디에서 요거는 말이 맞으면 보너스로 보너스 어떻게 무엇을 한다. 자, 뽑아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후부터 후. 하나만 하나만. 빼랑 빼랑. 어, 토미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토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만 좀 먹어! 배가 고파요, 이제 슬슬. 자. 언제? 이거 좀 중요해. 아침이면 좋겠다. 나 밤은 너무 피곤해. 아, 식사 시간에! 너무 못생긴 것 같다. 식사 시간에! 어디에서?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어디 가기 싫어. 난 집이면 좋겠어, 집에서! 어? 어떻게? 민폐 아니야? 민폐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떻게부터 뽑으세요? 여자 목소리를 내면? 뭘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한다. 아, 나 잠깐만. 못할 것 같은데. 아, 나 눈치 많이 본단 말이에요. 해봐. 아, 나 창피한데? 아이. 토미랑이야. 그냥 구겨져 있어. 토미랑 식사 시간에 지하철에서 토미에게 여자 목소리를 내며 봉을 한다. 오케이! 저의 벌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찍을까요? 자, 제가 윤희 거를 찍을게요. 윤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토미 좀 더 열심히 해! 붐바이야.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우리 미니 보드 클럽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는 우리 더 재밌는 보드 게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미 윤희의 미니 보드 클럽.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친구들, 지하철역에 왔습니다. 토미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창피하지만 또 벌칙 영상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미가 토미에게 폼을 산다. 사랑해, 토미.
다음에는 윤희한테 주지 말자. 자, 너무 창피한데 보증금 상? 성공!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이제 윤희 이기로 가보시죠. 고고!